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83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방개혁 2.0, 뭐 종전선언 등등등도 그 외교 안보, 그러니까 그 국방이나 안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한번 신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 또확 와닿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그 회의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방개혁 2.0마다 너무 전문적인 분야가 많고, 종전선언도 종전선언. 그렇고, 뭐 이게 간단히 한 지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뭐 국방개혁 2.0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일단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큰 수레바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 자체 자강, 스스로 강하게 하는 우리 자주 국방 역량이라고 볼수 있고, 또 하나의 바퀴는 한미동맹이라는 바퀴, 두 가지 바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자주 국방 중에서 국방개혁 2.0은 현재의 국방력보다 미래 이런 방향으로 건설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인데, 이제 국방개혁 2.0을 국방개혁이라는 명명하에 병력은 줄이고 첨단 장비를 갖추어서 병력은 줄이는 공백을 메우겠다고 시작을 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한게 국방개혁 이제 2020이란 걸 만들었는데, 이제 그 뒤로 그게 여러 가지 수정이 돼요. 수정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전제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국방개혁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북한의 위협은 감소할 것이다. 2006년도에.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국방개혁 잉크도 말하기 전에 2006년 10월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우선 그래, 어쨌든 북한의 위협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가 완전히 빗나갔어요. 두 번째, 무기를 사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병력은 그래도 뭐 대충 유지하는데 비용은 적게 드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력이 계속, 경제 상황이 발전을 해서 국방비를 계속 10% 가까이 증액을 할수 있을 것이란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가정은 이제 노령화 저출산의 영향으로 병력 자원은 감소할 것이다. 이세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국방개혁을 시작했는데, 세 번째 전제는 맞았어요. 저출산. 인구 감소. 첫 번째, 두 번째 틀려버렸어요. 2006년도에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 뒤로 알다시피 지금까지 북한이 완전 핵무장으로 일로 매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2년 후에 2008년도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명박 정부 때두 번, 박근혜 정부 때한 번, 또 중간에 수정이 2010년대 됐구나. 천안함 연평도가 있어가지고 북한의 또핵 위협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적 위협까지 굉장히 증폭됐어요. 이런 거로 정해 이제 와서 쭉 왔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선언이에요.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정부 때 현실을 받들어서 수정한 것은, 그것은 국방개혁으로 일탈한 거니까 그건 없애라. 1.0은 노무현이고 자기는 2.0이다. 근데 이제 이 국방개혁 2.0에,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는 세 가지 가정이라도 있었잖아요. 가정이 없어요. 북한의 위협이 늘어날 것이 뭔지, 북한의 위협은 차마 줄을 것이다 쓰지는 못하고, 2018년 몇 개월 전에 판문점 선언했으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더 이상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그냥 책에서 가정을 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경제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것도 계속 얼마든지 국방비는 무기 체계 쓰는 걸 줄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전제 자체가 굉장히 허술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조건이라 만드는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워낙 많은 분야가 많아서 딱 핵심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개혁이라고 그러고, 유럽 같은 데는 군사혁신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어떤 이름이 됐든 군대를 크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들을, 저 제3의 물결이라는 문명의 큰 흐름, 또 예전에 4차 산업혁명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이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군대.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농업화된 군대가 동양에 엄청나게 많은 수로 많아 많이 있었지만, 서양의 산업화 군대한테 맥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정도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 맞아요. 그로 국방계획이 지향하는 건 병력은 되도록 줄이고 첨단 무기로 예, 하는 늘리고.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예.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군대의 계획은 일반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하고 달라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이 첫 번째. 중간에 이게 공백이 생기면 공백이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기업처럼 감내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물을 할 때 수요와 공급을 미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고 수요 예측을 하고 공급 예. 계획을 짜잖아요. 그 예를 들면 우리 공장을 좀 다운사이징해서 이제 텔레비전은 한 달에 1년에 100만 대밖에 안 팔리고 핸드폰이 많이 팔리니까 일을 많이 해 이쪽으로 핸드폰 쪽으로 많이 공장을 이전시키기로 계획을 해놨어. 근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200만 대 수요가 생긴 거야. 사람들이 갑자기 텔레비전을 많이 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장 돌립니다. 공장을 조금만 해도 이 막대한 생산력 때문에 그 수요의 변화에 공급을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요, 바꿔. 그럼 만약 자기 회사에서 못 맞추면 해국에서 수입해 오면 돼. 수입해서 팔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경제와는 다른 된다는 거죠. 그다음 외국 텔레비전사는 네. M&A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네. 만약 우리가 육군을 이렇게 과격하고 줄여놨는데 만약 북한의 특수부대가 더 늘리고 해서 국군이 필요하다. 갑자기 군대를 일개 사단 찍어낼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고 수도 기계화 사단을 M&A 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 탄력성이 제로입니다. 국방 수요. 그래서 국방 수요는 다소 중복이 있더라도 그 중복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냐면 선 전력 증강. 먼저 무기 체계를 증강시켜 놓고 그게 전투력 발휘가 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후 부대 감축을 해요. 근데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선 구조 조정, 선 전략을 해서 그렇죠. 거기는 자산을 가지고 집중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게 반대예요. 예, 예. 자, 그런데 그게 노무현 정부에도 선 전력 증강 후 부대 감축이라는 원칙이 적용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저게 뒤바뀌었습니다. 먼저 부대부터 줄여놓고 미래 전투력을 배치한다. 근데 이게 엉터리가 돼서 비판이니까 예.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를 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전력화 이런 전력화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떤 무기체계를 받아서 현장에 배치를 해서 이 총도 쏴보고 이만하면 과거 총보다 10배 위력이니까 사람 하나 줄여 이렇게 되는 배치가 돼서 이게 완전하게 능력 발휘가 되는 것을 전력화라고 하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 이번에 국방부는 어떻게 바꿨냐면 요 용어를 그래서 그걸 과거 개념을 아주 전문적인 용어 소요군의 무기체계가 소요군 그 원하는 군에 배치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던 것을 그러니까 민간인 이제 국민들이 보고 헷갈리겠다는 용어를 푸는 거예요. 전력화란 중기계획에 반영된 것을 전력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중기계획 5년짜리거든. 네. 5년 후에 이 무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계획에만 반영하면 이따 치고 줄이겠다.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그전에는 아니, 현재에 충분히, 갖다 놔야. 충분히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고. 5년 후 근데 그런데 중기계획에 무기가 들어오겠다는 계획은 네. 우리가 그동안 제가 쭉 보면 평균적으로 국내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에서 사오는 경우가 예. 있잖아요. 국내 개발은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 성공 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해외 도입도 5년 걸립니다. 여러 가지 절충 교육 조건. 아, 해외 도입도 그렇게나 오래 걸려요? 우리가 무슨 테레비 사들듯이 있지. 뭐 아. 해외에 직구하듯이 직구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무기 체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정부터 5년 걸려요. 저는 계약만 되면은 무기도 그냥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계약만 돼서 그냥 바로 시장에 사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잘 만드니까. 국민들 중에서도 해외에서 무기 사오는데 최소 5년 걸린다. 이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일반인들 많지 않을걸요? 절차를. 그래서 네. 우리가 중기 계획에 5년짜리 계획에 이 무기 체계를 간다고 중기 계획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손으로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특히 해외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은 행정 절차라는 5년만 거치면 들어오지만 국내 개발하는 것은 도발에 실패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그럼요. 예. 무기가 뭐 뚝딱 그렇게 다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네. 우리가 자주국방을 70년대 처음에 만들 때는 예. 그래도 좀 탱크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플랫폼이었는데 지금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 날아가는 그렇죠. 미사일 점을 맞추는 무기죠. 뭐 탄도탄 미사일을 맞추고 우주에 사는 이거는 지금 한국이 개발하는 무기체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90%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되는 4차 그렇죠. 산업혁명 무기체계 개발은 미국도 성공할지 한국도 성공할지 모르는 영역이 많다니까 미국이 확률이 높을 뿐이지. 그런데 이런 무기체계를 앞으로 들어오겠다고 해놓은 거에서 들어왔다고 보고 사람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래서 제가 국방계획, 문재인 정부의 국방계획 2.0은 미래 한국군을 약소지향으로 만드는 군대입니다. 아니 지금 한국군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계획이에요. 신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뭐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건 이해하잖아요. 최첨단 무기가 들어와서 굳이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군 인력 감축해도 괜찮다. 이걸 누구나 이게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또 그 무기가 먼저 들어오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 없어졌다고 확실할 수 있을 때 그것도 중간에 좀 과정을 조금 그 절충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 이제는 인력이 빠져도 우리 안보에는 영향이 없겠다. 왜냐면 안보가 사실은 이게 목적이니까. 이거가 상식인데 지금 그거를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이게 정말 그건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국정감사 때 네. 그 찾아보시면 장관한테 직접 물어서 이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뭐 야당이 한다 검토하겠습니다. 다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비들이 우리가 국방계획에 무기체계가 85% 전력화됐다고 하는 리스트를 보면 전부 다 도입 중이나 개발 중인 무기예요. 그리고 병력을 얼마나 줄였냐면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2만 한 7천 명 정도로 줄였는데 그중에서 54%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줄인 거예요. 7만 몇천 명을 줄여버렸어요. 그냥 묻지 마로. 그러니까 이게 그럼 무기는 안 들어온 거야 지금. 그리고 이 성공할지도 몰라. 그럼 왜 근데 그런 정책을 왜 추진한다고 보세요? 그 이유를? 왜 그럴까요? 일부러 뭐 우리나라 망해라 이러고 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수탈에 제가 이런 문제는 뭐 조선일보 칼럼에도 쓰고 여러 항상 국방계획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글쎄 뭐 그렇게 가더라고요. 국방개혁 2.0 이거 이렇게 그래도 이걸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의원님처럼 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지 않아 당연히 있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가는지는 제가 추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 적절치 못하고 알겠습니다. 언젠가 이거는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저는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그 2020 그거 설명하실 때는 가설이 틀렸건 어쨌건 간에 그 가설을 잘못한 건 그들의 실수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가설 하에 이런 정책이 맞아라는 어떤 이게 실패건 성공이건 이거 어쨌든 그들의 소신대로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책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이 국방개혁 2.0은 말씀을 들어보면 가설이고 먹을 떠나서 이거는 앞뒤가 없는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것은 가설 자체가 군을 다운사이징하게 유리한 가설을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하다는 비판은 봤다. 받았어요. 그 대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다섯 차례 국방계획을 수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 원칙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선전력증강, 선무기를 보강을 하고 나중에 그게 검증이 되면 후 병력을 줄인다는 원칙은 지켜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뒤바꿔놨다 이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라지는데 무기가 많기 좀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지켰던 원칙, 전 세계가 공유하는 공통의 원칙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고 안 공백을 되죠. 메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네. 그 원칙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훼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과격하게 병력을 부대를 줄이는 데 대해서 박차를 가하면서 무기체계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것이 있다 치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군 복무를 예를 들어 그 기한을 좀 줄인다 이러면은 굳이 부정적으로 보자면 아 또 뭐 표 얻으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안 좋게 굳이 해석하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력을 이렇게 확 줄이는 거는 좀 그렇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해가 어렵고.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인데 이게 뭐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한참 걸리니까. 아이고 아니 그리고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일반 뉴스에서 많이 접하지 못하는 내용들 지금 너무 잘 짚어주셔서 저는 군 잘 모르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도움을 많이 정보도 많이 얻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답변들이었었습니다.